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자동 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좀 했었죠, 그죠? 그리고 교육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죠? 교육도시. 도시가 지향하는 바. 어떻게 보면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알파고와 같은 바둑. 그죠? 바둑판이죠. 바둑판. 바둑판. 다음에 어떤 무인 자율 교통 체계. 체계. 요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 완전 시장. 가설. 요런 개념들과 더불어 어떻게 교육도시가 전자동 자본주의를 코딩, 의 코딩 방법, 코딩 과정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습하고 연구하는 어떤 실험적 활동으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둑판 같은 경우, 알파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알파고 굉장히 많은, 그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최적의 한 수를 찾는 거잖아요. 찾는 과정이고, 한 번에 단 하나의 바둑돌을 움직이죠. 돌을 움직이는. 그리고 움직이는 거리도 항상 한 칸. 바둑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바둑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나 두지 못하는 사람이나 바둑판이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알고 있겠죠.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볼게요. 보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 그런지 좀 속도가 느려요. 느려서 구글 검색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둑판입니다, 그죠? 근데 바둑돌이 바둑을 둘 때 반드시 하나의 바둑돌만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한 칸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제약상 속에서 최적의 한 수를 찾는 게 바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둑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될까요? 세 번째 예로서 어떤 자율교통체계, 교통체계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토노머스 트래픽,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트레이닝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자율주행 차량이 바둑판의 돌과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차량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율차량,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바둑판과 유사, 바둑판과 유사. 왜냐니까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게, 경로를 탐색하고 반드시 한 번에 하나의 차량만 제어하는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교통체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율교통은 달라요. 교통은 바둑판과 유사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죠?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하죠. 와 유사.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에 불특정 다수의 유닛을 제어하죠. 제어.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율교통, 자율주행은 자기 차량만 결정하면 되지만은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교통체계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바둑판보다 한 단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되죠. 각각의 차량들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도시 전체의 교통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 자율주행은 어떤 개별이죠. 개별. 개별이고 요거 자율교통은 단체이고 사회죠. 단체, 사회, 집단의 이익입니다. 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개별 차량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고. 나만 빨리 가면 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죠? 근데 자율교통은 도시나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들이 어떤 속도로 A라는 차량은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B라는 차량은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교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커니즘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자율교통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도 하나입니다. 자율교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고 각각 용도별로 다 다르잖아요. 뭐 화로 운송 차량도 있고 혹은 유조, 그죠? 기름 하는 것도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도 있고 차량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속도나 목적지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죠? 각 차량별로 목적지가 상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요가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수요가 변동한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가령 두 명의 승객을 탑승하고 이동 중인 승용 차량이 있단 말이야. 4인승 승용 차량. 승용 차량.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4명이 다 탑승객이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승용 차량이 주행 중인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한 명의 탑승 수요가 발생한다. 수요가 발생. 그러면은 이 수요를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국가 혹은 도시 차원에서 결정. 실시간으로 결정.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따라서 끊임없이 기존의 노선들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왜냐니까 차량이 예를 들어 차량이 1만 대가 동시에 지금 주행 중인 거예요. 대가 차량이 주행 중일 때 어느 한 대의 경로 조정, 경로 수정이 발생하면은 나머지 9,999대의 경로도 역시 최적화 모듈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과정을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재개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이제 AI 쪽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또 이게 또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요거는 기존의 어떤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경우, 많은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기존의 수학과 과학으로는 불가능. 바둑과 마찬가지죠. 바둑처럼 변수가 많은 그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기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잖아요. AI로 가능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왜 바둑판과 자율교통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전자동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시장을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시장.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가격 결정이죠.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에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차량을 노동력으로 한번 치환시켜 보자는 거죠. 노동력 단위. 그렇죠? 노동력 단위라고 한다면은 노동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노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혹은 생명체로서의 노동력. 생명체로서의 노동력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노동력이 가치로 전환되어 축적된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기계나 장치나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사람이죠. 동상 사람이든 기계든 장치든 요거는 다 노동력이죠. 그죠? 요거는 살아있는 노동력이고 요거는 살아있는 노동력이 특수한 가치로 전환되어 축적된 형태. 그래서 이것을 생명체 노동력을 일반 노동력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특수한 가치로 전환된 형태, 그죠? 이것을 특수 노동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자율주행 차량을 각각의 사람과 기계 장치로 치환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도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던 노동력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도 다양. 차량이 1톤차, 2톤차, 뭐 5톤차,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있듯이 노동력 역시도 의사 노동, 변호사 노동, 회계사 노동, 목공 노동, 기와를 입히는 걸 와공이라고 그래요. 와공. 그리고 전선 배치하는 전공도 있고, 그리고 벽돌 쌓는 조적공, 그죠. 미장하는 미장공도 있고, 그리고 미용실에 있는 미용 기술사, 미용 노동력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등등등 이것이 다 노동력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 자율주행 차량, 자율교통으로서 어느 한 사회의, 어느 한 도시의, 어느 한 국가의 교통물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만대, 종류가 상이한 차량 만대의 경로를 결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회가 생산하는, 어느 한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의 총합이 최대화되도록 노동력 단위들의 이동과 활동을 중앙에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정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예전에 사회주의의 이상이었잖아요. 사회주의의 이상이었는데. 하지만 실패한 이상이죠. 그냥 이상이 아니라 실패한 이상입니다. 실패한 이상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혹은 AI 기술을 기초로 AI 기술과 그리고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그죠? 기술을 기초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 새로운 형태의 신사회주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전자동 자본주의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두고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할 것인가?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수동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수동 자본주의. 그리고 그 이전에 반자동 자본주의도 있다는 거죠. 수동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맹화 상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나 은행이 만들어진 과정. 과거에 배 타고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하러 한다는 거나 아니면 개척된 신대륙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난팔 가능성이 크죠. 예전에 항해술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성공하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의 이익을 나누자. 그게 이제 은행과 주식회사의 시초.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수동 자본주의, 최초 혹은 원시 자본주의의 형태입니다.
근데 반자동 자본주의는 그럼 지금이야. 지금이죠. 지금의 자본주의. 지금의 자본주의는 과거의 어떤 네덜란드 선박이나 혹은 이탈리아에서 뭐 그 어디예요? 그 무슨 항구죠? 나폴리 항에서 출항하는 어떤 배가 돌아오면은 우리 돈을 나누자. 그런 수준을 넘었었잖아요. 지금은 은행이 있고 지금의 은행과 200년 전의 은행은 다르죠. 그러니까 전자결제가 가능한 은행과 정권거래소 상당히 추상화됐죠. 그죠? 상당히 구체적인 은행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수한 금융체계에서 금융과 시장체계입니다. 시장체계에서 과학기술을 기초해서 한 단계 업데이트된 이것을 우리가 반자동 자본주의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럼 전자동 자본주의는 뭐냐는 거예요. 전자동 자본주의는 은행과 정권거래소 등을 완전 무인화시킵니다. 완전 무인화. 이건 100% 수동. 100% 수동. 수동이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50% 자동. 50%는 수동이고 50%는 자동. 자동.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뭐 은행에 돈을 이체한다거나 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을 반자동 자본주의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동 자본주의는 완전한 100% 무인화된 거죠. 100% 자동.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기존의 시장은 완전 시장 가설이라는데 시장 가설 이걸 perfect 혹은 complete perfect complete market hypothesis라고 얘기해요. hypothesis 완전 시장 가설 만약에 모든 정보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판매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은 불가능하잖아. 그죠? 완전 시장은 기존으로는 기존의 어떤 과학 기술로는 완전 시장이 불가능. 왜냐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신뢰도 100%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정보가 그 100% 진실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어떤 정보 분석 능력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1초 만에 1만 페이지의 정보를 읽고 0.5초 만에 해석을 하고 0.1초 만에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과학기술로 가능하게 된 거죠. 새로운 기술로 가능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정보의 신뢰도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두 번째 사람의 정보 능력을 분석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 중에서도 특히 AI 분야. 따라서 기존의 어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비트러지 프로핏.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회 수익. 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수익. 기회 수익은 말 그대로 기회주의적 수익, 기회, 수익, 창출. 그러니까 정보의 불완전성, 그죠? 정보의 신뢰도 부족, 정보의 분석 능력 한계, 여기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알비트러지 프로핏. 현재의 시장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새로운 기술로서 완전 시장이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 시장을 구성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시장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시 기술과 그리고 AI를 조합하면 완전 시장에 가까운 형태, 완전한 완전 시장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형태
의 가까운 경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둑판에 바둑 아래 어떤 어디다 낙점할 것인지, 그죠? 그것을 결정하듯이 혹은 차량 1만 대의 차량 혹은 10만 대 혹은 100만 대의 차량의 각각의 경로를 결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 달리 표현하면 어느 한 사회의 교통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결정해내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국가의 인구, 그죠? 그 인구들 각각이 언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사회나 그 도시의 가치 생산에 최대한 이바지할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전자동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정리하게 되면 그럼 전자동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인구 각각입니다. 인구 각각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누구와 함께 얼마 동안 진행하는 것이 해당 도시 또는 국가의 최대 효용에 이르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요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해보려고 했던 게 사회주의예요. 그죠?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가 약간 요런 색채가 좀 있어요. 요런 색채가 있는데 사회주의의 이상이 어쩌면 전자동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 이상이 전자동 자본주의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중앙에서 누가 결정하는 거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사회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의 방정식, 이 정도 수준의 방정식은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 그죠? 이세돌 같은 어떤 천재적인 기사들, 그죠? 같은 천재적 기사들이 중앙에서 수천 명이 모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와 AI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픈에시, AI 기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웹, 그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코딩, 소셜 펑션즈 프로그래밍, 이 다섯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아시스. 요 다섯 가지를 조합하면은 요것을 한번 요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요것이 실제 될지 안 될지, 그죠? 그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오아시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 그죠? 어느 한 도시, 사회 또는 국가의 최대 효용을 이끌어내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차피 미래 사회는 과학과 기술과 철학과 미학, 그죠? 어차피 미래 사회는 과학, 기술, 철학, 미학, 예술,
이걸 다 통칭하면 문화죠. 그렇죠? 문화 어떤 지향의 사회가 이루어질 거고 과학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므로 어떤 오아시스를 이용을 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도구죠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교육, 어느 한 국가나 사회의 교육 콘텐츠로서 가장 적합한 주제 중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차량이 2천만 대가 있어요. 2천만 대 차량 각각의 어떤 경로를 결정해서 한국 전체의 한국의 교통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어떤 효과들, 마치 달에 보내기 위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항공 관련 기술들이 부수적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부가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교육도시. 그러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도시는 대표적으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외에도 다른 기술들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동화를 연구 개발 해보자는 거죠. 머리를 맞대고 연구 개발하고 그 과정을 새로운 지금의 학생들 초중고가 되겠죠. 초중고 및 대학, 그죠? 학습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전수하고 그 결과로서 이 과정들, 이러한 연구개발 과정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교육도시의 목적이죠. 그래서 교육도시를 통해서 어떤 실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육도시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도 아직 없잖아요. 어떤 게 이상적인 사회인가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죠? 그 과정 자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 자체를 학습 컨텐츠로 하는 교육 목적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교육도시라. 만약에 교육도시가 도시를 통해 만약에 교육도시를 통해서 원래의 어떤 통해 첫 번째 이상적 사회에 대한 컨센서스가 수립되고 이어서 실제 그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다 수립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한 사회를 위한 어떤 기술적 토대를 완성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성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표준 도시라고 불리는 것에 도시의 설계도가 도출되는 거죠. 표준 도시는 교육 도시를 통해서 도출된 기술적 기반들이 실제 전 세계 각국 각지에 적용된 그러한 도시,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기존의 도시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시. 그게 표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못하고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죠? 그것을 그리고 그 과정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죠. 교육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도시가 구성된다고 하면 표준 도시가 만약에 완성된다면 표준 도시는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전자동 사회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범죄율이 0%에 근접.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삶.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 공존 삶. 그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네 번째가 다음번 지금 아마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고용이 가능한 사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주의죠. 문화주의. 지금까지 사회라 그런다면 어떤 봉건 사회에서 어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로 나누어서 진행돼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주의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적, 미학적, 철학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것은 창자의 경제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것은 창자의 경제. 문화주의는 어떤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학? 철학? 어떤 보다 높은 정신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사회. 자, 마지막으로 완전 고용이 왜 가능한가를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완전 고용. 완전 고용,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사회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람이 운전자인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지금의 근데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 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운전자죠. 시스템이 운전자인 사회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엇을 결정하느냐니까 어떤 차량이 사람이 운전자인 사회는 어떤 사회냐니까 보면은 어떤 차는 항상 주차되어 있고. 어떤 차는 항상 움직이고 그렇죠? 화물차, 택시 이런 거잖아요. 화물차, 택시 뭐 등등은 항상 움직이고 어떤 차, 아주 고가의 자동차 특히 고가의 자동차 항상 이런 게 기존 지금의 사회죠. 어떻게 보면 사회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사회 요 내용을 사회적인 측면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항상 놀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일하고 일하는 사회. 사회. 항상 노는 사람들은 보면 특히 어떤 불로소득자, 불로소득, 불로소득, 자산소득 또는 자산소득자, 소득, 고소득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하층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시장, 노동력 제공, 노동력 판매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하루 10시간 정도를 일해요. 법적으로는 8시간인데 항상 먼저 집에서 나서야 됩니다. 새벽 6시 정도면 집에서 최소한 나서서 6시 반에서 7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중에서 쉬는 시간 빼고 최소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죠. 그런데 불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골프장이나 뭐 헬스클럽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 다니면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운전자인 사회고, 요거는 기존의 지금은 현대 지금의 어떤 반자동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일항인 사람이 운전자인 사회를 어떤 시스템에 의한 자율교통으로 하게 되면 교통 시스템 체계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차량보다 기존의 차량 대수를 4분의 1 이하로 줄여도 돼요. 이하로 줄여도 해당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도시나 국가의 교통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차량은 한국의 차량 대수 2천만 대 좀 넘어요. 2천만 대 좀 넘는데 네. 요것을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바꾸고 요 모든 자율주행 차량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자율교통체계로 바꾼다면 500만 대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이하로도 충분히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 차량들의 어떤 효용, 가동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자동 자본주의 사회를 완전 자동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렇죠? 전자동 자본주의도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 기존의 노동력 우리 한국의 기존 노동력을 거의 2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2천만 명을 4분의 1로 나눠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면 충분하다. 만 명으로 한국의 모든 상품 생산을 충족할 수 있다. 근데 차량과 어떤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차량은 안 쓰는 차량을 딴 데 팔거나 폐차시키면 되죠. 차량의 경우 1500만 대죠. 1100만 대를 뭐 해외로 판매 혹은 폐차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1500만 명이 100만 명의 노동력 이게 잉여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잉여 노동력 딱히 쓸 데가 없는 이게 실업이죠. 한마디로 실업인데 어떻게 해외로 보낸다거나 혹은 뭐 폐차시키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폐인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차량처럼 처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2천만 명이 500만 명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어쩔 수 없이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 노동 1년에 3개월
이상의 유급 휴가. 유급 휴가. 요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고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상적이고 이게 아름답고 이게 바람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시스템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시스템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나는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시스템이 왜 나의 자유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 난 싫다.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이 결정한 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공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인구의 90% 이상이 공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 사회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혹은 국민이죠. 국민의 90% 노동력이죠. 90% 이상이 공무원. 나머지 10%는 뭐예요? 나머지 10%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내가 나의 직업, 직종 등을 결정하겠다. 자, 근데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꼭 마치 이거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과 같은 거예요. 거의 대결과 같다. 왜냐니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잘할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지만, 시스템이 판단하게 되면 나보다 훨씬 많은 정보,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시스템은. 그게 좀 넌센스긴 한데, 시스템은 개인보다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훨씬 더 잘 아는, 훨씬 더 잘 알고, 따라서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 것이 나의 최대 이익이 될지 시스템이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0% 정도는 1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에서 10% 정도는 어떤 이세돌처럼 스스로 어떤 개척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동 자본주의 사회는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 신분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만 하면 되니까 자기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 자기 시간이 많은 여유 시간이 많죠. 그 여유 시간 동안에 어떤 기업가적인 활동, 즉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인구의 100%가 공무원이 됩니다. 결국은 인구의 100%가 공무원으로 직장과 그죠? 직업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면 보수가 다 같을 것인가? 누구나 똑같은 보수를 받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차별과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존재. 업종에 따라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도 직급이란 게 있잖아요. 직급이란 게 있고 직종이란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보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능력, 기술, 뭐 도덕성 등에 따라 급여나 대우 등이 차별될 수밖에 없죠. 또한 100%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의존하자는 거. 50%만 의존.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간씩은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기업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결정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구인하겠다 어쩌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가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일단 인구 천 명 정도의 코딩 교육 타운, 코딩 교육 타운이에요. 타운. 오프라인 캠퍼스죠. 오프라인 캠퍼스. 캠퍼스에 위에 있는 요 방금 이런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요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예? 이상의 어떤 시스템을 작성, 코딩이죠. 코딩해서 적용. 이게 코딩 타운 프로젝트입니다. 코딩 타운 프로젝트. 그래서 만약에 이 1항이 제대로 좀 동작하는 것 같더라, 이것도 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정교합니다. 코딩 타운 프로젝트도 굉장히 정교해요. 그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 정도에서 성공을 했다, 여기 어느 정도 좀 먼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인구 이 다음 이어서 인구 5만 내지 10만 정도의 소규모 AI 교육도시,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적용해보자는 거죠. 요게 교육도시 프로젝트. 도시 프로젝트. 이게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더라. 정말 우리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효용이 있는 것 같다. 그죠? 라고 하면은 이어서 인구 50만 전후에, 그 전후에 표준 도시를 남북한 뭐 10여 곳에 건설해 보자. 이게 표준 도시. 근데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1항도 제대로 돌아가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 도시 네트워크를, 도시 모델을 세계 전역에 적용해 보자. 이게 글로벌 표준 도시 네트워크. 표준 도시 네트워크. 그런데 실제 이것을 뭐 성공하고 추구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욕을 하는 거예요. 인구 1000명 정도의 코딩 교육 타운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요거라는 걸 알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요것을 시스템을 작성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1항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지금 1항 이게 목표잖아요. 요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픈이시 캠퍼스를 오퍼이너패시 캠퍼스 통해서 한국의, 한국과 아시안 1차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한중일과 뭐 아시안이라고 되겠네. 일과 아시안 9개국인가요? 9개국. 예. 네. 9개국의 초중고 및 대학의 오퍼이너패시 캠퍼스의 각 과정들, 커리큘럼들이죠, 그죠? 커리큘럼들을 MOC로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고 일단 뭐 한 달에 수강료는 1,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 수강료 1,000원. 1달러 정도 수준 되겠죠? 1달러.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0원만 하더라도, 워낙에 뭐 한국만 하더라도 뭐 학생 수가 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통해서 두 번째 학습자들, 초중고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코딩, 영어, 수학,
그리고 물리, 화학 같은 이공계 과목들을 지도하고 그 중 우수 자원들이죠. 자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자원들, 인적 자원들입니다. 들로 위에 1항 인구 1000명 정도의 코딩 교육 타운이죠. 을 설립하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어떤 폐교를 활용한 이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목표. 상당히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좀 사실 모르겠는데 아마 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제가 다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2006년경 MIT 미디어랩이죠. 사실 이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또 있었어요. 이거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도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가까이는 2006년경에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이것을 그동안의 과학기술의 발전,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이죠. AI 기술의 발전을 더한 거죠. 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도시 프로젝트.